국민연금 ETF 만들라는 말 들어보셨죠? 국민연금이 작년 주식 채권 투자로만 72조를 벌었습니다. 올 초엔 6년 전 투자한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3주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는데요. 투자의 달인 킹민연금이라고 불리던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의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면 오를수록 국민연금은 주식을 계속 팔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은 2021년 말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16.8%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올 연말 자산 배분의 목표치를 맞추려면 약 37조의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올해만 연기금이 주식을 약 13조 정도 팔았는데 앞으로 24조는 더 팔아야 목표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기껏 잃은 꿈의 산처 피해 연기금이 창으로 피었는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국민청원에는 국민연금 매도를 중지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비판이 계속되자 국민연금 기금위는 리밸런싱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돈을 굴리고 있는 국민연금은 철저한 자산 배분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개편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지는 않을 듯합니다. 국민연금은 자산 비중 중에서 국내 주식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운영 규모에 비해 한국 시장이 좁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역시 자국 시총이 작아서 모든 자산을 해외에 투자합니다. 국민의 돈을 더 잘 굴리기 위해 투자의 기회가 많은 곳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건데요. 또 2050년이 지나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죠.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려면 보유자산을 팔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이때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 비중이 너무 높으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니까 지금부터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주식 빼서 해외로 가는 국민연금은 요즘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공개한 작년 3분기 해외 투자 현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입니다. 작년 4분기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장 많이 늘린 종목은 골판지 제조업체 패키징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고 새로 사들인 주식 중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 루프입니다. 주식 투자를 너무 잘해서 킹민연금 별칭을 얻은 국민연금 당분간 국내 주식에서는 매도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기관의 움직임 잘 살펴보고 성투하세요.